아, 역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. 아, 낚시는 기다림의 묘약이라고 하죠. 근데 참 아직 한 마리도 못 낚았거든요. 뭐 남꾼이 선녀 아니죠. 용왕의 딸은 뭡니까? 이놈입니까? 인어를 안 데리고 살고 저 선녀를 데리고 사니까 낚시가 안 되는 건가요? 지금 아침 6시에 출발해가고요. 그 여기 남해 상주까지 오는데 이래저래가 2시간가량 걸렸고, 8시부터 배를 탄것 같은데 아직 피레미아, 아니 멸치 새끼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. 그냥 오랜만에 갯바람 쐬는 걸로 만족해야 될까요? 아니, 그래도 도움이라도 한 마리 낚아가지고 썰어 먹어야 되는데. 뭔가가 낚시가 좀잘안 됩니다.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섬에 살잖아요. 좀 생각했는데 바다 오면요 그래가지고 샌드 마시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나무꾼이 바닷내음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갑니다. 그냥 주먹 바라지 말고 이런 소소한 주먹을 바라는 게 나무꾼의 마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돌아갑니다.